마을 주변에는 악취와 오염을 유발하는 축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가축 사육 제한 조례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시군이 인접한 경계 지역에서는 이런 제한이 소용없어서 법적인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유령 기자입니다. 고창군 대산면 주민들이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마을에서 불과 28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소 수백 마리 사육이 가능한 대규모 축사가 들어설 예정인데 고창군이 아무런 손도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영광군은 적법하게 축사 허가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고창군은 답변을 보냈으니 판단은 영광군에서 할 일이라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사 예정지는 고창과 하천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영광군 계속리. 고창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인 500m 이내에 포함되지만 영광군과 전라남도가 허가를 내준 겁니다. 여기다 우사를 쳤을 때에는 저희 마을은 폐허가 됩니다. 누가 와서 이 냄새나는 동네를 들어와서 살겠습니까? 영광 쪽 마을과도 270m 거리에 있고 수다리 사는 생태하천이 지척이지만 영광군은 반경 200m까지만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어 허가 조건이 된 겁니다. 2년 전에 고창군이 제한구역에 속한다며 허가하지 말도록 영광군에 통보했지만 인접 시군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악취 저감 시설을 하면은 악취 발생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인근 농업인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허가 좀 났습니다. 고창군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뒤늦게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법에 보면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지역의 편의에 맞춰가지고 이런 결정들을 내려서. 가축 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도 지자체 간에 협의도 안 되고 법적 규정도 미비해 주민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홍입니다.